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저의 오늘의 칼날은 그린색입니다. 미술 문화재계 궁금하다면 정보시대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신문 통신사 지방 소식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중섬 미술상 조선일보가 제정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정정엽 34회 이중섬 미술상 수상 팝팝팝 살림의 시선이 생명의 에너지로 8시간씩 주 5일 곡식 한 알씩 그려 생명이자 굴러다니는 점이고 색. 정말 열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죠. 최근에는 대구에서도 이렇게 전시회를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은 강광 네, 전 인천대 부총장까지 여기만 서양화가 향년 82세 제주 오연중 고교 교사 역임 고용훈 강요배의 스승이었다. 네. 뉴시스 빈손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은 8일 오전 6시 30분 장지는 부평승화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몇 년 전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원료작가 구실체로 아카이브 정리에 강광 선생님을 제가 인터뷰하러 강화에 다녀왔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대구 매일신문 전병화 신임 대구 화랑협회장 대구 아트페어 전통과 명성 올해도 차별화한 콘텐츠 더할 것. 새로운 회장. 네. 연합뉴스. 외국의 유수 화랑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죠. 뉴욕 화랑 글래디스톤 갤러리 청담동의 아시아 첫 지점. 한국 미술시장 변화 기점 될 것. 필리 파레노로 개인전을 시작을 합니다. 네. 연합뉴스 1분기 미술 경매 낙찰액 785억 원 작년 대비 49% 상승. 구사마야의 비노스상 44억 원으로 최고가 기록. 5일 예술경영진흥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10개 경매사가 개최한 71차례 경매 낙찰 총액은 785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품작 7,856점 가운데 65.7%인 5,163점이 낙찰됐다. 네. 같은 내용, 뉴시스. 1분기 미술품 경매 시장 785억 원, 1998년 이후 최대 실적. K아트 마켓 분석 작년 동기 대비 48.8% 증가. 네.
곧 개막하게 되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이야기 문화일보 한민족 천지인 사상 21세기 베니스서 세계인과 만나다. 베네치아 비엔날 한국관수 선보이는 김윤철작 나선 EHS 재림서 제목따와 인간 중심 문명의 종말 관한 성찰 코로나 탓 3년 만에 열리는 미술 올림픽 정금영 이민혜 등 초청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 하종현 전광현 등 특별전도 주목된다. 네. 문화일보 전면기사. 네. 어제 기자간담회에 갔었던 부산 비엔날레 연합뉴스 70년대 중 부산항 제1부두 창고 부산 비엔날레 전시공간으로 역사적 상징성 고려 참여작가 30개국 80팀 안팎 이를 듯 네? 9월에 열리죠. 네. 경향신문 굴곡진 역사 가진 부산항에서 2주 여성노동 자연 풀어낸다. 9월 열리는 부산 비엔날레 주제 발표 부두 영도 등 장소 역사성을 부각한다. 네, 중앙일보 바라카 컨템포리에서 열리는 제임스 바노 사진전 이야기인데요. 이은주의 아트앤 디자인 흑인 사진가의 시선 네, 이 전시 자세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국경제 5월에 열리는 아트 부산 이야기인데요. 70억 비텐슈타인 아트 부산 온다 들썩 내달 13일 15일 부산 백스코 네 매일경제 70억 위텐슈타인 작품 부산에 뜬다 미술품 장터 제11회 아트 부산 5월 13일 백스코에서 열려 네 7일 백스코에서 바마가 먼저 열리죠. 문화일보 여성운동가 초상화 33인전 8월까지 여는 류준아 작가 독립선언문 낭독 33인엔 왜 여성이 없을까 궁금증서 초상화를 제작했다. 네. 뉴시스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장모 오명희 화백 베니스에서 특별전 연다.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23일날 개관 개막 ECC 초청 팔레조 모라 퍼스널 스트럭처에서 개최 빛바랜 가족 사진첩에서 시작된 신작 연작 공개 최근에 인사트 센터에서 큰 전시를 했었었죠. 서울신문 이 그림의 가격만큼 우쿠라에 힘이 됩니다. 국내 미술계 입단 자선 전시회 호리아트 스페이스 난민 기금전 타테우스 로팍 국제단체의 전달 네,
이데일리 갤러리 도스의 김희진 전시 작품. 네, 문화재 관련 경향신문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청와대에서 청와대 터에 서린 천년사. 고려 조선 거쳐 한국 744살 된 청와대 터 주목. 천살이 되었을 땐 어떤 역사를 목격할까? 네, 동아일보 이한상의 비밀의 열쇠. 쓰레기 쌓인 고분에서 나온 안나의 금동관. 네, 문화일보 주간 연재물이죠. 김병정의 시화기에. 네, 112회 백기호 다리 건너 미술관 우피치. 집무실서 미술관으로 걸작들의 방은 더없이 눈부셨다. 네, 연합뉴스 그동안 강정훈 기자가 미술을 담당해왔는데 박상현 기자로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월간 사진이 탄영이 바뀌고 발행인 편집인이 바뀌었습니다. 탄영이 다시 커졌고요. 다시 맡게 된 분은 김영섭. 네, 2003년에 인사동에서 김영섭 사진화랑을 운영하셨던 분이죠. 한때 다른 업종에서 일을 했지만 또다시 새로운 운명이 다가왔다. 사진은 나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발행인의 인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월간 사진. 네. 표지 작가 천경. 네. 월간 도예 특집은 특성에 강한 인재를 기른다. 미술대학교 도예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형 기본의 오랜 생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홍익대 산업도자 교육의 산실 성신여대 물레 성형을 통한 이해와 습득 단국대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미래 비전 한양여대. 네, 읽으면서 번뜩 드는 게 이화여대 도예과도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빠졌네요. 네. 월간 민화 창간 8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특집으로 책 속에 책해서 책 속에 이렇게 명품 민화 지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뮤지엄 컬렉터가 선정한 명품 민화 12점. 네. 사진 예술 인터뷰는 양종훈. 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공예디자인 이번 특집은 인터뷰가 네, 아이브랜그레이 사진작가 남정현, 금속공예가 허유정, 대나무공예가 한창균, 미술가 윤정희, 미술가 김하영 특집 대화는 매듭장 김은영 선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도착한 신간 프레임의 수사학 회화, 사진, 영화가 시작되는 인식의 틀, 프레임의 기능과 의미 작용에 관한 미학적 사유. 네, 김호용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